2년 8시간 필기. 문영민 국장님, 항상 그 주변을 봤을 때 봉사하고 싶고 제 스스로 범죄자를 잡고 싶어서 이렇게 사회에 일조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공원을 걷고 있을 때 이제 최종 합격 소식을 듣게 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공원에서 혼자 포효를 했었습니다. 야! 항상 그 공부한 만큼 이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때 항상 제가 했던 꿈을 위해서 항상 달려갔습니다. 제 주변만큼은 지켜줄 수 있는 듬직한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. 아직 미래에 없는 여자친구에게도 듬직한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. 문영민 국장님의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. 제 주변에서 그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모두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문영민 국장님한테 수업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 면접에서 어려운 질문이 없었습니다. 그 이유는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 없었습니다. 자기소개입니다. 처음에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국장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가장 쉬운 답변이 되었습니다. 그 학생들이 생각하기 힘든 부분, 그런 부분을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 능력을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에 개별 상담을 할 때 진심과 자신감으로 면접에 임해라, 이 말이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남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게 모든 것에 국장님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에듀윌은 합격이다!